네, 오늘 집회를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재명을 다섯 번만 연호하고 그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섯 번만 힘차게 우리 뒤에서 듣고 계실 이재명 대표님께 전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다섯 번을 따라주십시오. 오케이.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순서가 좀 지연되고 있는데요. 저희 촛불문화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 대표께서도 쉬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대표께서 내일 조사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요즘 청년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청년 문제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청년위원장 전용기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 전용기 인사드립니다. 제가 짧게 빠르게 마치기 위해서 굵직굵직하게 말씀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이야기는 10년 전에 대학가를 울렸던 그런 안부 인사였습니다. 안부 인사였지만 실제 각자 도생에 살아남기 위해서 청년들이 정부를 규탄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안녕들 하십니까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이태원 참사에서 150명이 명을 달리하는 그런 슬픔이 있었는데 정부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국회에 나와서 본인 잘못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69시간 노동을 하라며 청년들을 사지로 밀어넣는 그 정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최수근 상병 사건을 보면서 이제는 군대 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는 예산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선제 타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원하던 예산 총 1조 6,6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금 형성을 돕던 청년 내일 채용공제 예산 4,205억 원을 삭감하며 청년 자금의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심지어는 신규 청년들은 아예 지원을 못하게 2만 명이 넘는 혜택을 보는 그런 예산들은 아예 삭감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던 예산들도 줄줄이 삭감됐고 중소기업 청년 인턴 제도 2,400억 삭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도 2,100억 이상 삭감됐습니다. 심지어는 실업급여를 하면서 폄훼하던 구직급여는 2,695억 삭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제 타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년에 정부 지역 청년들은 더 많은 선제 타격을 받았습니다. 청년 지역 정착 및 지역 소멸 완화를 위한 예산 1,800억이 삭감됐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1,237억 원 삭감했으며 지자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던 예산 460억이 삭감됐습니다. 심지어는
저출생 이야기하면서 돌봄 예산 관련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던 다함께 돌봄센터 예산은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래놓고 무슨 애를 낳아라 정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75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시 경단녀가 늘어날 것이고 청년들은 연애도 결혼도 포기해야 될 것임이 자명하게 됐습니다. 선제 타격을 운운하던 이 윤석열 정부는 결국에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선제 타격한 것입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 규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윤석열 정부 규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무너지는 민주주의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국가 미래를 준비한 R&D 예산은 5조 2천억을 삭감하면서 미래는 아예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국에 있는 청년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촛불 문화제가 끝나고 나면 내일 이재명 대표는 다시 한번 정치 검찰의 무도함 속에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요즘에 넷플릭스를 보니까 더킹이라는 영화가 갑자기 역주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영화가 사실처럼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검찰의 무도함이 대한민국에 널널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검찰에 맞서서 우리 당을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저는 요청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연호 한 번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불안 무릉해고 대통령이 책임져라! 경제 위기 무릉 정부 민생 예산 돌려놔라! 경제 위기 무릉 정부 청년 예산 돌려내라!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이 시간에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초반부에 나와서 보셨겠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12일간의 단식으로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드신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저 뒤에서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재명 대표께서 내일 촛불 문화제에서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이재명을 열어해 주셔서 큰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가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재명 대표 이름을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열 번만 함께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범계 의원께서 민생 외면과 폭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저께 수원지검에
출두했던 이재명 대표께서 검사로부터 들은 얘기는 대표님 이런 사실 없으시죠? 였습니다. 그래 제가 이재명 대표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먼 훗날 우리가 민주주의를 회복했을 때 대표님 책 하나 쓰시죠? 대표님 이런 사실 없으시죠? 라는 책을 한번 썼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G20 회의에 참석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을 위해서 23억 불 3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 위기를 인정하면서 국민들께 허리를 졸라매라고 했습니다. 허리를 졸라매는 민생 파탄 경제 위기를 이렇게 윤석열 정권이 남의 나라 전쟁 재건에 23억 불 3조 원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그것이야말로 제3자 뇌물 제공이라고 주장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답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틀 전 이재명 대표께서 수원지검에 나가서 검사들과 대북송금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화영 전 경제부지사에 관한 얘기는 조금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뒤죽박죽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말 그대로 앞뒤 맥락이 없는 김성태의 진술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조폭, 깡패, 그 사람의 말을 믿어서 수백만 불을 그 사람이 대신 내주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면 내가 바보입니까? 박 위원장, 내가 바보입니까? 그거야말로 적반하장이고 저 이재명 그렇게 살지 알았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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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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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를 살리고 법치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윤석열 사단 검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검찰청법과 검사 선서에 나오는 인권보호의 수호자, 적법 절차의 수호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을 포기하지 않는 국가 공익의 대표자라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임하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공익은 여러분 조직 윤석열 사단의 사익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의 인권은 검찰 여러분들의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법률에 대한민국 검찰이 사실을 독점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고하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합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인천, 부산, 울산, 강원의 당원 동지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우리가 윤석열 검찰 저 간악한 폭력 정권에 맞서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가열차게 만들어가자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단결합시다. 반드시 단결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 다같이 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구호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주권자는 국민이다. 민주주의 지켜내자. 민생 민주파괴 대통령은 사과하라. 주권자는 국민이다.